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1년 중 한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1년 12달 가정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는 스승 날이었죠. 네,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부모님이자 스승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누님. 네. 내일이 스승,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전화 많이 받으셨겠네. 네. 뭐 나이가 먹었다고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 네. 옛날 같았으면 선물도 많이 오고 그랬을 텐데. 네. 안 그래요? 네. 아, 아유, 괜찮습니다. 그 스승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요. 예. 좋아요. 네.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사람 들어 있죠? 그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선생님 오고 보니까 다들 예. 쳐다보더라고. 그래요. 네. 누님이 워낙 건강하시고 네. 그 건강 관리를 너무 철저히 잘하셔서 그래요. 잘해야 됩니다. 예, 오래오록 한 앞으로 20년 더 IWS 방송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정년 퇴직 후 노래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됐습니다. 각종 가요제에서 대상 등 많은 수상을 하셨으며 IWS 방송 월말 결선에서도 통과하셔서 연말 결선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봉사의 달인 가수 조명만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네, 네,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마이크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못난 이 좋은 무대에 올라서 노래 부르게 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병만 씨 너무 멋있게 입으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 올해 죄송합니다. 몇 대셨습니까? 예, 예, 지금 85입니다. 저거 갑장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우, 대단하세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 나름대로 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식으로 해요? 뭐 걷기 운동도 하고요. 예예. 아. 예. 그리고 이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고요. 예. 자기 전에 또 그 몸 운동, 허리 운동, 목 운동 그런 거 다 하고 또 자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조병만 씨 피부가 반질반질하신데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부 관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질반질 오세요? 집에서 뭐 화장만 나올 때만 화장만 하지. 얼굴에 바르시는 게 뭡니까? 아, 저는 저 선크림 그것만 바릅니다. 어디 예. 나올 때만 바르지 집에서는 절대 안 바릅니다. 오, 대단하시다. 아유, 예.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 참 건강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죠.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거 보니까 허리가 빳빳해요. 빳빳하시고 목소리도 짱짱하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뭐 일주일에 네 번을 요양원 가서 노래 봉사한다니까 대단하신 분 아니겠어요? 세상에. 예. 근데 노래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노래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곡 우리 한 곡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겠는데 얘기 나누죠. 누님 신랑 송혜 선생님 노래네. 오, 그래요? 첫 곡이 유랑 오. 청춘. 유랑 청춘. 네, 그럼 노래 한마디 듣고 또 우리가 얘기 나눌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오, 의상도 아주 30대 의상이세요. 예, 누님이 송혜 선생님하고 가짜 결혼이지만은 결혼했다고 또 이 노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송혜 선생님이 불렀던 유랑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드시고요. 노래를 아주 맛깔스럽게 잘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게 다 떠올라요? 네, 떠오릅니다. 가사를 외우기가 참 어려울 텐데. 가사를 외우고 평상시에는 잘 부르다도 이런 데 나오면 당황해 가지고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카메라가 막 여러 대가 찍으니까 예. 긴장이 돼서 그러겠죠. 예. 네. 어우, 대단하세요. 아니 뭐 저거 갑장이신데 우리는 정말 이거 대사도 다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전 노래하다가 까먹을 적이 많아요. 생각이 안 나와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착착 나와요? 저도 뭐 가끔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아우 완벽하게 부르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면 예. 유문공연 하시잖아요. 예예.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어린 분들이 누워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보다 나이 덜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럴 때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그 뭐 제 장인도 막 불러주고요. 다음에 꼭 오세요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은 뭐 제가 뭐 그 항시 긍정적으로 저 생각하고. 즐겁게만 산 스타일이에요. 아, 예. 어, 자제분들은 몇이나 되십니까? 자제분들은 그 2남 1녀입니다. 아, 아주 딱 맞게 나셨네. 예, 그때 그랬죠. 그 박정희 정치할 때 셋 만나서 길르자. 예. 네, 그래야 그 셋만 나은 거죠. 정부에서 하는 말을 잘 따랐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같이 살진 않아요, 자제분하고? 예,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저 안 사람하고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게 더 편안하시죠? 예, 편안합니다. 네. 사모님이 노래 부르러 다닐 때 뭐라고 안 해요? 뭘 안 합니다. 아, 뭐 보니까. 즐겁게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예, 뭘 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오. 누님 노래를 하시니까 저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려니까 건강한데 또 사모님이 또 반대 안 하시니까 그게 더 멋있네요. 예. 네. 그럼 어디 나갈 때는 꼭 옷차림을 그 한번 아, 챙겨드리는구나. 집사람이 예, 보고 챙겨주곤 합니다. 최고다. 아, 최고. 금실이 좋네요. 어, 그렇게 저렇게 건강하시죠. 누님 옛날 드라마 촬영 갈 때 매형이 안 챙겨줬어요? 난 무서워요. 여자가 지구서 있지 어딜 기어나가냐고 그래서 밤낮 얻어맞게 됐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노래가 멋있게 나오세요. 예. 자, 두 번째 준비한 곡은 또 진성. 진성의 채석강인데 진성 노래가 대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노래거든요. 그래 어려운데 이거. 그러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채석강 듣고 오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실까. 아직 반지까지 딱 세트로 맞추셨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입니다. 진성이 불렀던 채석강을 오늘 조병만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아
어느 가인가 세석가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유, 잘 부르셨습니다. 네. 30대주처럼 부르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음성이 그냥 짱짱짱짱 오세요. 네. 좋은 거 많이 잡수시죠?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오. 네, 소식을 해야 준다더라고요. 소식하면서 네. 자주. 예, 저는 뭐 뭐든 밥. 양이 적어갖고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아, 소식하고 있습니다. 아, 예, 소식이 좋대요. 네, 최고입니다. 누님도 소식이지. 네. 어, 나이가 들면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대신 삼끼, 세끼는 꼭 챙겨 드셔야 돼. 네, 자주 잡수셔야 돼. 네. 네. 네, 거기에 비결이 있었군요. 네. 건강의 비결이. 아까 시장 왔다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씩씩 나오세요. 자제분들이 용돈은 좀 주십니까? 예, 용돈 줍니다. 아, 그러시구나. 딸이 많이 줘요? 아들이 많이 줘요? 딸이 많이 줘요. 아, 딸이 많이 줘요. 세상에. 딸은 아들은 며느리가 있어서 누나. 아니, 딸은 사위 있잖아. 살림을, 사위 있죠? 살림은 여자가 하잖아. 예. 그러니까 어. 챙겨서 어. 그래요. 또 아버님이 또 잘 키워놨으니까. 아버님도 돈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돈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됐어요? 그 뭐 한 달에 용돈 갖고 그 아껴 쓰고 있죠. 어, 세상에. 선생님은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쓰십니까? 용돈 뭐 얼마 안 됩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몇백 갖고 쓰시는 것 같은데. 뭐 한 30만 원. 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마지막 곡 추억의 소야곡은 남인수 선생님이 곡이잖아요. 아유, 이거 좋아요. 이 누님도 이 노래 좋아하시잖아. 저도 이제 연극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꼭 울었어요. 이 노래가 참 좋아요. 아주 선곡 잘하셨어요. 정말 좋아요. 예. 자. 마지막 곡은요, 그 좀 축으로 멋있게. 네. 예예. 네. 예. 아까 와 연습하실 때 보니까 아주 감정적으로 잘 부르시더라고. 네, 이 남인수 선생님의 추억의 소야곡이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네, 노래 좋아해요.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조병만 선생님이 또 이 노래를 들고 나오셨네요. 네. 자, 우리 조병만 선생님의 마지막 곡. 추억의 소야곡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다시 보던 옛사랑이